네, 여기는 경제 핫스팟 아파트 시작하겠습니다. 길건우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아파트에서 거의 처음으로 다루는 주제지 않습니까? 맞죠? 네, 거의 처음으로 다루는 주제인데 중국. 지금 현재 이제 중국 분석 전문가시자 작가로도 활동 중이신 이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심적으로는 살짝 조금 멀게 느껴지긴 해요. 그리고 저 자수하자면 중국 여행을 아직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네, 뭐 다른 데는 가게 되는데 중국은 아, 가까우니까 뭐 나중에 가면 되지 라는 게 조금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주식시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본다라고 하면 중국 많이 알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박사님 사실 오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걸 막 물어볼 수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중국에서 생활하시고 가끔 한국 나오신다라고. 네, 그렇습니다. 뭐 1년에 한 번씩 나오세요? 아, 요즘은 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아, 요즘에요? 예. 그러다가 아예 넘어오신 거 아니십니까? 아, 그러지 않아도 저는 네. 금년에는 네. 금년 하반기에 이제 네. 영국 귀국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별다른 이유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네. 향후 네. 지정학적인 상황이 네. 심상치 않아 보여서 심상치 않다. 예, 무력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네.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박사님이 책 보내주셔서 저도 다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좀 봤거든요. 사실 이제 제목이 좀 어렵잖아요. 디커플링과 공급망 전쟁 하니까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해서 넘겼는데 그러진 않더라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좀 이렇게 쉽게 넘어가서 굉장히 좋았고 아마 그 시청자분들도 보시기에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고요. 지금 딴 거보다도 이제 중국이 사실 최근 들어서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리고 현재 중국에서 계속 살고 계시니까 네. 박사님이 느끼시기에 네. 중국 현지 상황이 현재 어떤지가 네. 제일 궁금합니다. 아, 제가 이제 거리에서 체감하는 중국의 네. 경제 상황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가장 그 현실적인 예로 네. 동네를 이렇게 걸어가 보면 네. 옛날에 이렇게 있던 가게들이 삐까뻔쩍하고 네. 뭔가 활기가 차 있다가 네. 이제 많이 문도 닫고 팬데믹이 끝나면서 새로 가게들이 들어서는데 그 새로 들어서는 가게들 주로 음식점들입니다. 이런 데를 가보면 전부 가성비 위주의 그런 비싸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네, 좀 비싸지만 맛있어 이런 식당은 거의 없고 네, 전부 저렴하지만 맛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싸 네, 이런 음식점들 위주로 지금 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그 상황들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안 좋아지는 게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희들이 이제 조금 자주 생각하는 것 중에 이유를 찾아보자면 첫 번째가 미국이 중국 대리기를 해서 중국 경제를 박살내고 있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박사님이 느끼시기에는 요 말이 맞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아, 맞아요? 예. 정말 때려가지고. 사실 그 일의 시작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을 했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와 생각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무역전쟁을 일으킨 건 벌써 한 4년, 5년 전에 시작한 일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무역전쟁이 일어나고 상황은 발생했지만 대부분의 그 서양과 또 기타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에 가서 일하는 게 대부분 제조업을 했거든요.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무역전쟁이 일어난다고 갑자기 공장을 반짝 들고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상황을 보고 고객이 중국 내에 있으면 나오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 상황이 계속돼 가면서 조금씩 빠져나온 거고 이제는 이제 상당한 규모가 됐고 둘째로 시간이 감에 따라서 호전이 되는 게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이번엔 기술 제재까지 어떤 이제 금융 제재까지 이렇게 해서 점점 숨을 막아놓으니까 옛날에는 중국 경제의 삼두마차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중국 경제를 견인하는 네. 세 마리 말이 끄는 마차와 같다라고 해서 삼두마차라고 했는데 첫 번째 말이 뭐예요? 그 첫 번째가 수출이에요. 수출. 네. 두 번째가 소비. 소비. 세수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네. 세 번째가 이제 투자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이 자기만 수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딴 데도 못하게 막고 우리 편 있죠. 전부 중국하고 놀지 마 이렇게 해놓으니까 지금 수출이 점점 막혀가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내수는 여기에는 그동안 팬데믹이 3년 동안 있으면서 다른 나라들 중에 우리들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막은 거예요. 잘 막았어요. 조금 제한은 했지만 네. 어쨌든 소상공인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웠겠습니다만 그래도 네. 영업을 하셨잖아요. 맞아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단지에서 못 나가게. 봉쇄.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봉쇄 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글도 쓰고 뭐 이렇게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뭐 사 먹고 싶으면 나중에 좀 풀려가지고 배달을 받으면 단지 입구에다 갖다 놓고 그러면 이제 단지 입구에서 나가서 문에서 주워다가 가서 주워 먹고 이게 3년이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네 짜장면집 아저씨, 이발소 아저씨, 미용실 아줌마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내수가 이제 엉망이 됐죠. 수출도 망가졌고 내수도 예. 망가졌고
그리고 중국 경제를 상당히 살려왔던 게 투자인데 네. 이 투자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중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각종 인프라 투자를 해서 철도를 놓고 다리를 놓고 고속도로 깔고 이래가면서 경제를 불러일으키고 또 다른 면으로는 이제 그 많은 네. 공장들이 이제 기계도 더 사오고 라인도 확대하고 이런 투자를 하고 그리고 지금 항상 뉴스거리가 되고 있는 부동산이 있죠. 맞죠. 예, 부동산이 열심히 그 건설해서 경기를 살렸고. 네. 근데 이것들이 다 엉망이 됐잖아요. 요즘 중국 부동산 지금 큰 뉴스거리 아닙니까? 난리죠. 그러니까 수출도 안 돼, 내수도 꺾어져, 투자도 안 돼. 전체적인 그런 심각한 상황이 온 거죠. 근데 이제 반대 입장으로 보면 지금 힘 제일 센 두 애들이 싸우는 거잖아요. 네. 1등, 2등 애들이. 네. 1등이 야, 너 제대령 놀지 마. 네. 라고 했는데 전 세계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저는 굉장히 크다라고 보거든요. 네. 특히 이제 원자재, 원소재 네. 쪽에서 본다라고 하면 어마어마한데 네. 그렇게 따지면 미국도 피해를 받는 게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박사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미국이 어떤 피해를 받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은 전 세계에서 물건을 제일 많이 사주는 나라이기 때문에 소비 국가니까. 예. 그러면 전 세계에서 물건을 제일 많이 만드는 나라가 중국이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주 쉽게 생각하면 세상에서 물건을 제일 많이 사주는 나라가 세상에서 제일 물건을 많이 만드는 나라로부터 물건을 안 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공급망의 재배치가 일어나고 있는 맞아요. 중입니다. 중국에서 물건을 만들던 사람들은 원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면 베트남 같은데 뭐 이런 데로 나오고 그리고 미국을 시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멕시코로 가서 거기서 만들고 이렇게 이제 재배치가 일어나는데 여기서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게 어차피 비용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게 자유시장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될 수 있도록 평형이 이루어졌던 상태에서 인위적으로 평지풍파를 일으켜서 지금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일 싸게 만든 방식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니 당연히 가격은 세계적으로 오르게 돼 있는 겁니다. 예, 이것이 하나고 네. 둘째는 그런 그 공급망 중에서도 아주 전략적 물자가 있죠. 어느 나라나 목매다는 그런 물자들. 네. 그래서 가장 큰 게 보통 보면 에너지를 든죠. 에너지. 예, 뭐 이제 네. 원유 같은 거요. 네. 그 다음에 식량이 있겠고요. 네. 그 다음에 하이테크 제품들이 있어요. 예를 네네. 들면 반도체. 반도체. 그리고 만약 지정학적인 또는 외교 안보적인 상황을 생각하면 무기 기술 같은 게 있겠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중국은 비록 많은 생산을 하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 공급을 하는 것 같지만 그러기 위해서 세계에서 가장 크게 이런 물건을 원자재를 가져와야 되는 나라예요 또. 그런데 중국이 이런 공급망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중국이 가져오는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는 겁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그래서 중국도 원가가 상승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내수에서도 안 사줘. 수출 시장에서도 안 사줘.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가격을 낮춰야 돼. 어찌됐건 재고를 떨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중국은 원가, 특히 수입 원가가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자 물가가 내려가고 있고 심지어 시장에 갖다 팔아도 소비자 물가도 내려가는. 그건 무슨 뜻이냐? 기업들이 너무나 힘든 거죠. 그렇죠. 미국 입장에서 봐도 물가는 그럼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사오는 게 싫어서 그럼 인도로 이렇게 보면 인도는 우리가 일견 생각하면 뭐 인건비도 싸고 뭐 굉장히 내수 시장도 클 것 같지만 인도에서 물건을 미국까지 가져오려면 이 공급 라인이 너무나 멀고 비싸요. 유럽으로 가도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죠. 그 고속철 수요도 적은데 엄청나게 투자해놨다고. 네네. 그렇지만 그 엄청난 투자 때문에 중국 내에 내수 화물 운송은 빨리빨리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도 같은 데서 하려면 그것도 잘 힘들죠. 그래서 저는 지금 미국이 고통받는 인플레이션의 상당 부분에는 바로 이런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우리가 익숙했던 물가로부터 전 세계적으로 가격을 상승하게 만든 게 이 공급망의 재구성이고 이 공급망의 재구성은 그건 바로 미국 아저씨 당신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알고 보면 자기 발에 자기가 발등을 찌은 격이기도 하네요. 제가 말씀드린 요인이 뭐 결정적 네. 요인은 아니겠죠. 네, 그렇다 네. 하더라도 네.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이상의 영향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요인이 아직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 한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오르는 거는 어쩔 수 없지 않을까. 진짜 공급망이 재편되고 예. 비용이 늘어나니 예. 당연히 가격은 오른다. 예. 근데 여기에서 이제 더 문제는 뭐 대선. 미국의 대선을 본다라고 예. 하면 아까 박사님 처음 시작할 때 시작은 예. 트럼프가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기술적인 걸로 더 때린 거는 바이든이 때렸는데 네. 지금 사실은 이제 누가 이기냐가 예. 문제기는 한데 네.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누가 예. 이겨도 쉽사리 꺾일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한쪽에서는 그래 바이든보다 트럼프가 더 셀 거다. 더 심하게 때릴 거다. 그러면 뭐 중국이 뭐 더 안 좋아지고 그로 인해서 다른 중간에 있는 나라들이 뭐 더 안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될까요? 사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트럼프의 무역전쟁은 소리는 요란했지만 좀 빈 구멍이 많았어요. 그런데 바이든 정부가 택하고 있는 그 압박은 상당히 좀 치밀합니다. 치밀해요? 예. 트럼프 정부에 비하면 엄청나게 좀 치밀한데 아직도 뭐 빈 구멍이 있다고들 얘기는 하지만 말이죠. 그리고 그 저도 누가 되든 네. 중국에 대한 제재는 더 강화될 걸로 봅니다. 우리가 좀 하나 생각해야 될 게 미국은 의회의 권한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당시 그 미중 무역 전쟁을 시작하던 당시의 의회의 분위기는 중국을 압박해야 된다. 중국을 좀 후려패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가진 의원들 수가 소수였어요.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가 조금 유난하다 이런 풍토였는데 이것이 지금에 와서는 모든 거의 대부분의 의원들이 야 중국 저거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국민 감정들은 그래요. 사실 그 중국에 대한 시각이 많은 미국 시민들 사이에 그 안 좋은 감정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부정적인 감정이 쌓여 있다가 이제 중국을 후려패는 발언을 어떤 의원이 하면 상원이든 하원이든 하면 맞아 맞아 바로 그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표에 반영이 되니까. 그럼 그거 더 세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의회 의원들이 점점 더 강하게 얘기하고 그래? 지난번에 타이완 이번에 또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어? 아니 의원이 타이완 간다고 뭐 그렇게 달라지는 게 있나요? 없죠. 하나 있어요. 뭐요? 자기가 그 의원이. 내 표는 올라간다. 뉴스에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청문회를 하거나 정부에 대한 정책 질의를 할 때도 왜 중국을 압박하지 않는가? 왜 타이완을 지원하지 않는가? 이제 이런 방향으로만 지금 나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도 내가 대통령이 되면 중국 복잡 머리 쓸 거 없이 그냥 관세 60% 기분 같아서 뭐 80% 뭐 이렇게 때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네네. 이제 그런 트럼프를 보면서 네. 그 사람은 정말 저렇게 할지도 몰라. 네, 이런 불안감이 있으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는 하지 말고 반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는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심지어 그 미국의 그 주요 미디어 중에 하나가 네. 60% 관세를 때리면 어떻게 되는가를 정말로 분석을 했어요. 시뮬레이션을? 예, 예. 근데 거기 보면 사실상 이제 중국으로부터는 아무것도 못 사게 된다. 이렇게. 공급망 자체가 완전히 나왔죠. 깨진다. 네. 그치, 최악은. 예. 그럴 수 있죠. 왜냐면 관세를 60에서 80% 때리면 마진이 완전 적은 거니까 굳이. 근데 이제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제 중국의 무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하면 우리가 상당의 경우에 심리적으로 동조를 합니다. 맞아. 중국은 좀, 그래. 좀 매도 좀 맞아봐야 돼. 뭐 이제 이렇게 동조를 하는데 중국의 그 중과세를 한다는 거는요. 우리 기업이 중국 공장에서 만든 물건도 중과세를 똑같이. 만든 거예요. 그럼 미국 기업이 중국에 만든 공장에서도 중과세를 그렇지. 만든 거고. 그래서 미국의 네. 수입 업체들이 트럼프를 고소하기도 했어요. 여태까지 관세 너무 심하게 때려가지고 네. 우리가 손해를 봤으니 네. 배상하라. 이런 게 손해배상 청구도 했고요. 맞아요. 맞아. 별의 네. 별게 소송이 다 걸려있더라고요. 예예예. 예, 예. 근데 그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당신이 그런 정책을 통해서 중국과 중국 기업을 압박했다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왜 미국인이 중국에서 중국 공장에서 생산하는 것까지 그렇게 하느냐. 그럼 내가 왜 피해를 받아야 되냐. 그렇죠. 나도 미국인인데. 그러면 우리 미국 기업이 만든 중국 공장에서 만든 상품에 그렇게 고관세를 때리면 그걸 사는 미국인들이 피해를 입는다. 그러니까 지금 당신 정책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논리인 거죠. 그러면 이게 투자의 입장으로 우리한테는 예. 누가 이기는 게 더 유리할까요? 저희한테는 네. 바이든이 이기는 게 더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네. 이 투시성? 예측 가능성? 이것이 훨씬 더 높으니까요. 바이든은 예측이 되는데 트럼프는 예측이 안 된다. 그렇죠. 사실 중국 경제가 안 좋다. 아니면 이제 정치적인 상황이 있다라고 네. 하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네. 나라가 대만이랑 우리나라 같거든요. 네네. 대만은 직접적인 영향, 예. 한국은 간접적인 영향, 네네. 또는 직접도 있네요. 네. 두 가지를 다 받는 것 같은데 한국에서 보면은 중국 경제 안 좋거나 그다음에 미중 갈등이 있거나 하면 피해가 굉장히 많다라고는 하는데 이게 네. 사실은 이제 개인들이 느끼기에는 얼마나 큰지 와닿지는 않거든요. 네. 그 얼마나 큰지를 좀 한번 자세하게 쫙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으로 생각해보면 네. 중국이라는 나라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원자재나 부품을 많이 거기서 공급을 받는다는 특징이 있고 저희가 수입을 해오니까 예. 그리고 우리 물건을 거기다 많이 판다는
맞아요. 네, 그런 성격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영국 이런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죠. 영국이 중국하고 비즈니스를 하려면 너무나 멀고 멀어요. 인종도 틀리고 너무나 격차가 큰 거예요. 우리 옛날부터 안 친해요. 네, 근데 우리는 바로 옆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중국 얘기를 하면은 네. 어떤 애로사항이 있냐면 네. 많은 한국분들이 본인이 중국을 잘 안다고 생각하세요. 가까우니까. 또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들은 네. 내가 인마 삼국지를 10번도 읽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모두 집안에 네. 조카나 아저씨가 중국 어디에서 일해 뭐 청도 공장에서 일해 뭐 내 동창이 저기 뭐 심천에 가 있어 그러니까 은근히 다 뭐 언제나 듣고 매일 9시 뉴스에 또 중국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나는 중국을 잘 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단언컨대 그렇지 않습니다.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네. 아주 조그만 상문을 통해서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만. 예. 그런데 경제를 이야기해 보면 중국과 가장 밀접해서 네. 중국과의 소위 동조화라고 하죠. 네. 예. 중국과의 동조화가 가장 일체화된 나라가 두 나라입니다. 지적하신 두 나라. 네. 타이완과 한국. 네. 일본도 우리처럼 이렇게는 안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렇게 되면 많이 사주니까 우리 물건은 당연히 많이 팔리는 거고 중국이 그렇지 못하고 오그라들면 우리는 많이 왜 못 파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로서는 즉각적인 경제의 효과를 본다면 중국 경제가 잘 돼야 우리도 경제에 좋은 시그널이 되는 거죠. 아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작년 기준으로 볼 때 저희가 이제 GDP에서 수출이 우리나라도 많이 차지하는데 네. 1위가 항상 중국이었거든요. 네, 수출이. 근데 네. 미국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까 저희가 일부에서도 얘기했던 네. 것처럼 미국이 중국 대리기가 약해질 네. 것 같지는 않다. 네. 누가 되더라도 네. 그러면 저희는 사실 계속 네. 제일 밀접한 옆에 네. 붙어있는 애니까 피해를 네.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네. 그럼 우리나라도 사실은 대비책이 있어야 되는데 네. 박사님이 생각하시기 좋은 대비책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대비책을 이야기하려면 네. 사실은 지금 상황은 개별 기업이 무슨 대책을 세우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대책을 세우려면 그 상위에 있는 상황 정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은 중국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손잡고 갈 거냐 아니면 손 놓을 거냐. 그러면 지금 우리 정부의 입장을 보면 말로는 손 논다까지는 안 하지만 행동을 보면 손 놓고 있는 거죠. 거의 그까지 갔어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가만 이게 언제까지 손을 놓는 거야? 그러면 다음 정부도 손을 놓나? 또 그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아,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중국하고 완전히 이제 척 지는 건가? 아니면 좀 멀어지는 네. 상태를 좀 지나고 나면 또 가까워질 수도 있는 건가요? 예, 그게 네. 실제로 제가 어떤 기업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거긴 좀 큰 기업인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네. 옛날에 러시아에서 네. 다들 그 외국 기업들 막 나올 때 한국 기업은 남아 있다가 이제 다시 그 상황이 개선이 되니까 그때 이제 점유율을 많이 왜냐면 걔네들만 남아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됐듯이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전 세계가 중국을 후려패고 있는데 네네. 이렇게 외롭고 슬플 때 옆에 같이 따뜻하게 옆에 있어주면. 같이 따뜻하게 나는 너의 편이야 이러고 있다가 너 괜찮아. 예, 네, 그러면 중국 경제가 다시 이제 호전이 됐을 때 네. 거기에 이제 그걸 타고 환승해가지고 예예예 올라가는 그런 기회는 없을까 그런 가능성은 다들 고민이에요. 예를 들어서 국가적 차원에서 아유 그건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아마 21세기에는 끝이야. 점점 더 멀어질 거예요. 라는 게 확실하면 그러면 중국과 이별하는 건 틀림없는데 방법을 어떻게 잘 하는 선택하느냐의 문제겠죠. 근데 지금은 왼쪽으로 가야 될지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그것도 분명치가 않고 지금은 왼쪽인데 앞으로는 오른쪽이 되는 건지도 분명치 않고 미국 아저씨도 저렇게 해서 뭐 서로 부딪히겠다는 건지 그래서 봉합을 하겠다는 건지 그것도 분명치가 않고 바이든이 될지 트럼프가 될지 잘 모르겠고 않고. 그러니까 기업들 왜? 입장에서는 생각하지 않았던 거 내가 왜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는가를 내가 고민하고 있어야 되지? 뭐 이런 상황이 이제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원래 장사만 잘하면 되는데 그쵸. 이제 정치도 신경을 써야 되니까. 예. 저는 이제 엔지니어 출신이라 네. 이제 주변에 엔지니어들이 많은데 네. 엔지니어들도 그래요. 네. 옛날에는 정해져 있었어요. 잘 나가는 엔지니어는 일단 국내의 탑 레벨의 회사를 갑니다. 삼성이다, 현대다, 뭐 현대다 뭐 이런 데 가요. 그러다가 거기서 잘리면 다른 데를 이제 알아봐야 되는데 여기서 네. 일이 잘 풀리는 친구들은 미국 회사로 막 진출하는 거죠. 나 엔비디아에 취직했어. 그러면 와, 뭐 부럽다. 좋은 데 갔다. 뭐 연봉 두 배 뛰었겠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영어를 못해, 나는. 그래서 그런 데 가서 인터뷰하면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 그럼 한 2, 3년 있다가 이제 남은 길은 두 가지인 거예요. 중국으로 가냐, 한국으로 다시 오냐. 중국에서 써준다는데 갈까? 아니면 나도 닭을 튀겨야 되나?
아니면 기계가 대신 튀겨줘. 그런데 이제 네. 먼저 닭 튀긴 선배들을 보면 다 힘들어요. 글로 가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막 든단 말이죠. 네. 그러면 그런데 보니까 내가 중국 간다 그러면 다들 삐죽삐죽 되기 때문에 입 딱 닦고 이제 조용히 중국에 가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 가 있는 한국 엔지니어들이 많은데 많은 수의 사람들이 가명을 쓰거나 영어 이름을 써요. 근데 그분들이 그러면 무슨 산업 스파이냐? 안 그래요. 근데 일단 내가 중국 무슨 회사에서 일해 그러면 한국에 있는 친인척들이 난리가 나니까. 아 그렇죠. 우리 한국의 기술을 몰래 빼돌려서 거기 중국에 가고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산업 스파이야 막 이러고. 그러니까 그런 시선을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중국에 네. 더 많은 물건을 팔고 싶잖아요. 그다음에 더 부가가치 높은 제품을 팔고 싶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만일에 이게 뭐 새로 개발한 기술 제품인데 네네네. 이게 우리나라 빼고는 어느 누구도 못 만들어. 우리 말고는. 그러면 이제 목에 힘줘도 되지만 이런 비슷한 제품을 미국에도 만들고 독일에도 만들고 일본에도 만든단 말이죠. 그럼 이 사람들이 전부 머리를 싸매고 중국의 큰 회사에 가서 우리 제품을 써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영업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 멀리 떨어진 곳에. 더군다나 문화도 다르고 상관도 다른데. 네. 사실은 그 회사를 딱 가봤더니 거기서 그쪽 개발팀 핵심 엔지니어가 한국 사람이야. 그러면 시나리오 나왔습니다. 아 그렇죠. 아 그러면 형님 이거 네.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돼서 네. 끌어주고 밀어주고. 네네. 그래서 우리 제품 더 팔고. 이런 굉장히 귀중한 자원인데 지금은 이제 딱 만나면 민족의 반역자. 뭐 이런 식으로 쳐다보니까 이것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저는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일단 그 정부 쪽에서 일단 국가 차원의 의사 결정은 해줘야 된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좀, 네. 알려줘야 된다. 지금 뭐 다 정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정할 수 있는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내주고 그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갈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조금 투명하게 보여줘야 네. 많은 기업들이 그걸 보고 정부가 이렇게 가니까 나는 그럼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 근데 그건 현재는 굉장히 그 정보가 적은 것 같다. 그래서 사실 저는 최근에 세미나를 하나 지금 조직을 하고 있어요. 네네네. 제가 아는 한 가장 중국의 지정학 금융 그리고 그 과학기술 전문가 분을 모셔가지고 중국이 지금 반간첩법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미 그 중국의 공직자 학자 관료 뭐 이런 사람들이 외국인과 접촉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 정도까지예요? 예, 그래서 말도 잘 안 하거든요. 만나주지도 않고. 네. 근데 우린 지금 방금 말씀하신 네. 그런 문제를 지금 고민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인사이트 베이징이라는 세미나를 하나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고민하고 계시는 기업분들이 계시면 신청을 해주시면 소수만. 저도 신청됩니까? 돈만 내시면. 아, 네. 네네. 그러면 이제 문 닫아놓고. 우리끼리 이렇게. 예, 2박 3일 동안 네. 끝장 토론을 해가지고 최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들을 기회를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대응책도 조금 마련해보고. 아니,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하는 거죠. 예, 그것 때문에 하는 거죠. 네. 각자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틀린데 솔루션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다 다르죠. 예, 그래서 그 자기 문제를 풀 수 있는 통찰을 좀 드리고 싶다. 근데 사실 저처럼 이렇게 개인적으로 뭐 몇 명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국가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겠죠. 맞아요.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대해서 몇 번씩 제스처를 했어요. 맞아요. 했어요. 그리고 중국이 그 희망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한중일 FTA였어요. 항상 말이 많이 나왔죠. 한중일 FTA. 그게 일본이나 한국은 관심이 없어요. 중국이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한국, 중국, 일본이 한 경제 블록을 만들면 이게 EU 블록보다 더 크다.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사이가 오묘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언제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게 미국과 유럽 쪽이 자기들로부터 멀어져가는 것은 사실 막기가 어렵다는 판단 하에 일본과 한국은 바로 인접국이고 그러니까 천년이 지나도 한국과 일본은 자기 옆에 있을 것이고 한국 입장에서도 만년이 지나도 중국은 붙어 있을 거니까 우리는 잘 어떻게 해봐야 된다. 근데 이제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건 아니다. 난 너하고 놀 생각이 없어. 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죠. 아무튼 현재 상태는 정말 그 미래를 그 가늠하기 어렵고 그리고 단순히 그 경제 상황이나 기술 상황이 아니라 지정학적 상황까지 고려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에 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정학적 상황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도 지정학적 상황은 분명히 있지만 사실 여기에서 가장 중국과 밀접한 게 노출되어 있는 게 대만이잖아요. 네네. 중국도 대만을 호시탐탐 노린다 이런 얘기도 분명히 나오다 보면 사실 제가 대만에 살고 있으면 진짜 불안할 것 같거든요. 타이완은 지적하신 것처럼 국가 위기 상황에 와 있다고 다들 인식하고 있죠. 그 정도까지. 그리고 저는 이제 방송 나가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시도 때도 없이 중국의 전투기나 폭격기가 타이완 공역을 다니거든요. 그거를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보도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거의 안 나와요. 거기에 무슨 일이 있어? 뭐 이런 상황에 있어요. 근데 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버전으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만일에 백령도, 네. 울릉도 상공을 하루 걸러 한 번씩 북한의 전투기가 적게는 너댓 대, 많게는 4, 50대가 날아온다고 생각을 하면 전쟁이죠.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열받죠. 네, 지금 그런 상태예요. 지금 그 정도까지라고요?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 정도면 거의 우리나라 사람들 같으면 절반은 다 이민 가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타이완도 이민 많이 갔습니다. 진짜로?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는 지금 농담이 아닌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무력 충돌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좀 낮아요. 일본만 해도 그런 보도도 많이 하고 일본은 심지어 타이완과 본슈, 본토 사이에 있는 도서 많이 있잖아요. 그 오키나와도 있고 네네. 지금 영토 분쟁이 있는 네. 그 센카쿠도 있고 네네. 그래서 이 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이주해야 되고 대피를 시킬 거냐. 짧은 기간 내에 많은 인구를 대피를 시켜야 되니 수송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그 수송계획을 세우라는 지시가 지금 내려가 있고 그 정도까지로 아 그러면 센카쿠 근처에 있는 섬들은 지금 지하 방공호 만드는 사업에 다 들어가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나 태연해. 우리나라는 맨날 그 북한 얘기만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사실은 작년에 생각해보면 주한 공군 사령관이 미디어들, 매체들 앞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만일 타이완에서 무력 충돌 사태가 일어난다면 우리 주한 공군은 즉각 날아가서 참전한다. 그리고 주한 미군 사령관, 우리는 가서 싸운다고 얘기를 했고 한국도 우리를 지지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 그랬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 이슈가 이번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과거에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지난번 정부 때는 한국 정부의 동의가 없으면 주한 미군은 한국 외 지역에서 작전하지 않는다. 이렇게 합의를 봤었어요. 근데 그 합의가 없어진 게 아닌데 지금 그 주한 미군은 지난 정부와의 합의는 무시하고 우리는 뭐 당장 날아간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또 아무 발언이 없죠. 그러니까 사실은 묵인됐다고 봐야죠.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무력 대치 상태가 네. 그렇게 지금 긴장도가 높은데 자칫 거기서 무력 충돌이 일어났을 때 주한 공군이 날아가서 싸우면 얼마 전에 비상착륙, 비상급유 훈련도 했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바로 눈앞에 한반도에 세계에서 제일 큰 미군 기지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미군들이 날라와서 자기네 군대하고 싸우는데 네. 가만히 안 놔두죠. 그렇지 않겠어요? 거기 때려야죠. 그러면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하겠다는 걸까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좀 심각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예, 정부의 입장도 요청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할 건지 정책이 뭐냐? 싸워라 말라가 아니라 현재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는지나 좀 알려달라.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나 좀 알려주세요. 그래야 나도 대책을 세우죠.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대치가 네. 6.25 이후로 네. 굉장히 긴 시간이 되다 보니까 네. 솔직히 얘기하면 네. 전쟁에 대한 민감도가 조금 떨어져 있는 거는 맞아요. 그게 사실 저는 큰일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북한이 그동안 뭐 불바다, 뭐 서울 불바다 이런 발언을 했지만 불바다 못했잖아요. 못했죠. 제일 큰 이유는 지금 국력이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북한이 어떻게 한국을 공격, 예, 며칠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이 경제력이 사실은 전쟁 수행 능력인데 승패를 좌우하죠. 예, 그거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중국은 안 그렇단 말이죠. 그리고 중국은 이게 권위주의 사회잖아요. 그래서 가장 지도부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면 그건 하는 거예요. 네. 못하게 되면 그걸 또 어떻게 해서든지 포장을 해서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명을 하지 그렇게 뭐 슬그머니 사라지는 일은 없는 겁니다. 야 그러면 이게 다른 측면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 전쟁 이슈가 있고 우리나라가 그때 이제 합의해놓고 네. 갑자기 묵살해버리고 하다 보면은 네. 중국 입장에서 열받잖아요. 열받으면은 이제 전쟁으로 당장은 안 가더라도 그 전에 네.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 거 뭐 많이 수입해서 제품을 네. 만들어서 전 세계에 갖다 팔고 있는데 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이거 주기 싫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막 제재하고. 그래서 원래 이제 그 우리 혐한령이라고 부르는 그 사태가 있은 후에 네. 중국 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그 소비자에게 파는 소비품들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뭐 화장품도 이제 안 팔린다고 그러고 그러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주로 중간재를 많이 팔았죠. 뭐 메모리 같은 반도체라든가 네. 이런 부품 같은 거를 중국에 많이 판매를 했는데 중국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나는 어쩌면 타이완을 공격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면 미국이 개입을 해서 미국하고 싸워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때 한국은 어떻게 나올까?
궁금하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한국이 네. 아니 미국을 척지고 중국 편이 돼서 미국하고 싸운다? 그건 있을 수도가 없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상태고. 그 한미 그 안보 협정이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서 미군이 공격을 받으면 한국군도 참전하게 돼 있으니까. 무조건요. 그러니까 한국은 현재는 디폴트가 우리하고 싸운다죠. 아, 가상 적국이죠. 아. 그러면 우리 산업의 핵심이 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어떻게 한국으로부터 살 수가 있어요? 안 하죠. 그러니까요. 살 수 없어요. 아, 그래서 매출도 많이 떨어지고 사실은 중국의 매출이 많았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 진짜 다 흔한 말로 작살났거든요. 근데 이게 나아질 기미는 없다. 이런 상황들을 종합을 해보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아까 박사님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정확한 대책을 니네가 명확하게 예. 가이드북이라든지 네. 이런 걸 조금 네. 제시를 해주면 네. 뭔가를 하겠는데 그게 네. 안 되니까 좀 빨리 발뺀 기업은 미국 네. 쪽으로 해가지고 그나마 좀 살아나고 있고 눈치 보고다가 못 뺀 애들은 주가 쭉쭉쭉 빠지고 있고 네. 아 진짜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기업에서는 네. 이런 재밌는 의문을 갖고 있더라고요. 어떤 거요? 예를 들어 최악의 경우에 전쟁이 난다 하자. 그럼 전쟁 기간 동안 중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 기업한테는 어떻게 할까? 저희가 그런 경험을 못 해봤죠. 맞아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했는데 러시아에 진출한 우크라이나 기업은 어떻게 되는 걸까? 그 얘기 못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포로로 삼았다는 얘기도 없었고. 아 그럼 뭐 그럼 다 뺏어가나? 그 뺏어가면 그게 가능한가? 그리고 그 지분 관계도 복잡해질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는 만일에 뺏어간다는 걸 알면 대안을 세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국에 법인을 만들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심상치가 않아. 그러면 우리 지분 다는 말고 예를 들어서 반은 러시아 자본에 매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공장을 뺏어가려면 러시아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이런 구도를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아,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면 대책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기업은 또 이런 것까지 생각해요. 전쟁이 끝난 후에는 어떻게 될까? 어떤 정책을 취할까?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나서 네. 보니까 지금 뭐 막 그 재량으로 자본을 투하해서 뭐 네. 뭔가 건설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때 살아남아 있던 네. 이 기업은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중국이 전쟁에서 패배하든 승리하든 외국 기업에 더 많은 자유와 혜택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네. 중국이 승리하면 다른 모든 국가들한테 나는 자비롭다, 나는 관용하다 뭐 이런 거를 보여야 되고 그래서 평화로운 제스처와 협력의 제스처를 취해야 되고 패배한다면 체제 자체가 바뀔 가능성이 크죠. 그렇죠. 완전 이제 공산주의가 힘이 그렇죠. 쭉쭉 빠질 수 있죠. 예. 그러니 어느 쪽이 되더라도 전후가 된다면 외국 기업에 대한 정책은 지금보다는 훨씬 좋아질 거다. 그러면 이거 지금 제가 딱 듣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 네. 중국에서 발 빼지 마라. 그러니까 기업들이 네. 그럼 전쟁 중에는 어떤 상황이 발생할 것이며 네네네. 전후에는 어떤 정책이 펼쳐질 것이며 네.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다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 기업이 그냥 열심히 만들고 팔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국제관계와 지정학적인 상황 이런 거를 정부가 안 해주니 각자 알아서 그걸 해석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 와 있다고도 할 수 있죠. 제가 중국에 지금 공장 가지고 있거나 제조업을 하고 있는 사장이라고 얘기하면 제 박사님을 고용할 것 같습니다. 고용해 주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에이, 이거 네. 해가지고 야, 그거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러면 네. 방금 전에 얘기를 들어보고 발 빼지 마. 그 끝나든 어찌 됐건 끝날 거니까 괜찮아지는 거야. 이런 고민도 진짜 많이 할 것 같아요. 사실 중국 딱 얘기하면은 빠질 수 없는 게 시진핑 주석. 네.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중국 경기가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안 좋고 있고 유일하게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이 예, 예. 발생한 나라가 됐잖아요. 요거 시진핑 때문이다 라는 의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팬데믹이 끝나가면서 네. 전 세계적으로 네. 중국이 소위 보복성 소비를 하지 않겠는가. 저 사실 그 얘기 많이 했습니다. 방송에서. 예, 네. 그런 기대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그럴 일은 없다라고 없다. 얘기를 했습니다. 아, 이건 아마 그 현장을 좀 느끼셔야 될 텐데 중국에서 거티후라고 얘기하는 우리로 치면은 네. 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 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큰 손실을 입었던 거예요. 중국은 말이죠. 이런 그 점포를 하나 빌리면요. 대부분의 경우에 임대료를 1년치를 선불해야 돼요. 아, 1년치를 한 번에 내요? 예, 네, 한 번에 내요. 아, 월세로 내는 게 아니라 연세. 연세예요. 네. 그러면 요만한 그 가게를 내가 예를 들어서 옷가게를 해요. 그러면 1년치 임대료를 한 번에 빡 내야 돼요. 한 달 하다 접어도 1년치네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물건을 떼와야죠. 물건을 떼왔어. 그래서 개업을 딱 했어. 네. 팬데믹. 이제 매출이 줄어들겠구나 그랬더니 아예 문을 잠그고 사람들이 안 다녀. 여기 와서 나는 가게에 나오는데 직원들은 못 나와. 그치, 출근을 못 해. 그렇죠. 손님은 한 사람도 없어. 집에 있어. 이게 언제 풀리나 몰라.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근데 1년치를 냈잖아요. 네.
그 돌려달라 그러면 그 건물주가 줍니까? 안 주죠? 얘 나가면 없는데 또. 그래서 눈물을 뿌리며 1년을 버텼어요. 그랬더니 조금 풀어준대. 그럼 이제 또 다시 연세를 또. 1년 전에 샀던 옷을 지금 안 사겠죠, 사람들이? 그치, 이제 유행이잖아. 그래서 이걸 갖다 치우고 또 물건을 떼와. 근데 또. 또 봉쇄야. 못 팔아. 진작은 어떻게 해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풀어줘. 사람들이 좀 다녀. 그래서 사람들이 다니긴 하는데 전에 10명 다니는 게 한 사람 다니고 두 사람 다니고 요 정도로 다녀요. 그러니까 이거 물 닫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어차피 1년 버텨야 돼요. 또 1년치 냈어. 그러다가 이제 탕진한 겁니다. 그래서 탕진을 하죠? 그러면 보통 내가 돈이 많아서 이걸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빚내서 했지. 예, 그래서 뭐 부모님 돈도 좀 빌리고 형님 좀 빌려주세요. 뭐 이렇게 해서 이리저리 해가지고 왔는데 이제 빚만 생겼잖아요. 그래서 가진 집 한 칸 있는 것 좀 정리해서 할까 했더니 집값이 떡락이야. 집값도 떨어졌어. 그래서 내가 원래 5억짜리 집을 4억을 대출을 일으켜서 내 돈 1억을 넣고 샀는데 지금 집값이 3억 됐어. 내 돈 날라가고 오히려 빚이 생돈 1억이 생기고 내가 하던 가게는 말아먹었어. 그럼 눈물을 흘리며 이제 뭘 하느냐면 배달 같은 거 해요. 그 제가 이제 그 집에서 배달을 자주 시켜 먹거든요. 네네네. 옛날에는 배달 오는 아저씨가 배달 아저씨처럼 생긴 아저씨가 왔어요. 딱 봐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점점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짱깨집 주인 아저씨 같은 사람이 이걸 들고 오고 매우 어색한 동작으로 이렇게 오고 심지어 한 17, 18 먹은 아가씨가 이렇게 들고 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아가씨도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3, 4년 갔는데 그러면 중국의 그 취업 시장에 거의 40-50% 정도를 바로 이런 그 짜장면집, 예, 옷가게, 이런 세탁소 이런 데서 직업을 제공한단 말입니다. 네네. 잡을 제공해요. 네. 이게 다 망한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해서 살아온 사람이 이제 그야말로 사람만 있는데 이제 다 끝났어. 자, 보복성 소비를, 보복성 소비 같은 소리 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보복성 소비는 재벌집 아들 같은 사람들이 하는 거고 그 사람들은 옛날부터 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복성 소비 같은 거를 할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이게 중국에서 단체 관광객이 풀렸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중국의 저축률이 사상 최고다. 그래서 그 돈을 나와가지고 열심히 쓸 거다.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별로 안 나와. 그렇죠. 지금 이런 상황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그 반중 정서가 굉장히 높다는 걸 이제 중국 사람들도 알아요. 여기 오면은 그 눈총받고 환영받지 않는데 굳이 여기를 오겠어요? 그거 어디 가요? 일본도 그때 한판 해가지고 일본도 안 가요? 일본 많이 가요. 동남아도 많이 가요. 한국은 좀 아니죠. 뭐 이득이 없네요, 우리는. 근데 이제 이런 걸 다 따져보면 그러니까 시진핑 때문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시진핑 주석과 지도부가 과거에 했던 결정들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굉장히 그 좀 분개했던 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돗자리 시장이라는 게 잠깐 나왔던 적이 있어요. 네네. 팬데믹 기간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장사도 못하고 뭘 못하니까 들고 나와가지고.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자기 집에 안 쓰는 물건 내다가 뭐 이게 물건 팔기도 팔고 그거를 보고 당시에 리커창 총리가 굿이야. 우리 이러면 밀어줘야 돼. 우리 노동자 농민 프롤레타리아의 국가. 그럼 없는 사람들 이거 하는데 그럼 우리 밀어줘야지. 해가지고 이게 막 퍼졌는데 이게 베이징에서도 이제 그게 딱 시작이 되니까 그 당시 베이징시 서기가 차이치 지금의 이제 중국의 최고 7인 위원회 중에 한 사람이 됐는데요. 네네. 이 양반이 그 시진핑 주석의 아주 아끼는 동생이에요. 이 양반이 그걸 딱 보고 우리 위대한 사회주의 국가 중국 수도 베이징에 이게 무슨 말도 짓이냐. 안 되는 상황이냐. 다치야. 이래가지고 이거 다. 그랬더니 주성님도 그렇고 그걸 별로 좋게 안 보시는구나. 아, 그게 친동생이라 그랬으니까. 친동생은 아니지만. 친한 동생이니까. 예.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 파벌의 입장이 그렇다는 거를 캐치를 하니까 전국적으로 그게 싹 사라졌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라도 해서 뭔가 그 일반 시민들이, 인민들이 뭔가 그 할 수 있게 해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북한에서 장마당 뺏은 것과 비슷한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치, 그치. 아무것도 할 수를 없게 만들어. 그렇죠. 만들어버리지. 그러니까 그 많이 깨졌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지금 답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거기도 정부가 답이 안 나오고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아까 말씀드린 삼도 마차 중에 하나가 어려면 나머지 한쪽에서는 좀 돌파구가 있고 뭐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내수가 안 되면 수출로, 수출이 안 되면 내수. 둘 다 안 좋으면 투자 뭐 이랬는데 셋이 다 안 좋으니까 이런 상황은 나 처음이야. 이렇게 된 거죠. 여기에 답이 잘 안 나오고. 그럼 지도부가 그걸 지금 헷갈려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리커창 총리가 그 대표하는 파벌이 공청단 파벌이라고 해서 중국의 그 전문관료, 뷰러크라트들의 집단이에요. 근데 이 집단이 리커창 총리 퇴진한 다음에 이 집단들이 많이 그 사표도 내고
되고 권력에서도 밀려서 중요한 자리에서 다 이제 그 밀렸단 말이죠. 네네네. 그래서 그 뒤를 이은 사람들은 형님 뭐 이런 스타일의 분들이 많이 지금 포진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지금 잘 안 나오고 있는 상태. 아, 그런 아이디어들을 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브레인들이나 싱크탱크들이 지금 자유롭게 얘기하기도 어렵고. 근데 이걸 지금 다 종합을 해 보면 예. 중국 부동산 시장이 예.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아, 좋을 수 없습니다. 예. 나아질 기미도 없어 보이는데. 어떡하죠? 어떻게 할까요? 아니요. 그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지금 이론적으로 이렇게 하면 풀 수 있겠다. 이런 정책에 대한 제안은 학자들로부터 조금씩 나오기는 해요. 근데 그분들이 내시는 그런 방안은 네. 실제 집행하기에는 네. 너무 단기적인 데미지가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한 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중국의 공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공기금. 예, 네, 공기금이 뭐냐면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그 4대 보험처럼 네. 공적 자금을 모아 놓는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회사 고용주 측하고 네. 사원하고 각각 네. 돈을 얼마씩 내서 돈을 모아요. 네. 그래서 그 공기금으로 모아 놔요. 그랬다가 이 직원이 집을 사려고 하면 저가로 아, 빌려주는 예, 낮은 이율로 돈을 빌려 줘요. 그래서 집을 살 때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집이 있는데 네. 공기금이 그 5억을 다 대주지는 않습니다. 그중에 네네네. 예를 들어 1억 뭐 이렇게 빌려줘요. 그럼 나머지 모자란 돈은 이제 은행에서 빌리는 거예요. 근데 공기금이 많을수록 클수록 도움이 되죠. 그럼 이 공기금이 지금 조성이 돼 있는 게 전체가 지금 네. 25조 위안 정도 된다고 그래요. 네네네. 근데 이 중에 이렇게 그 대출이 나간 돈이 5조 위안 정도라는 거예요. 20조 위안 남았네요. 그럼 이 남아있는 20조 위안은 어디가 있냐? 은행 계좌에. 아,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움직여서 이 부동산을 좀 해결해 보자.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지금 돈이 없어서 부동산이 안 풀리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가구 주택 규모가 지금 역사상 최고예요. 기업의 저축액수도 지금 역사상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주택도 많고 저축액도 많고. 그러니까 가구도 주택 지금 저축이 많아요. 네. 지금 부동산이 막 내려가니까 부동산 네. 가진 사람도 빨리빨리 팔고 현금화해서 저축해 두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미래가 굉장히 어두워 보이고 불확실한 요인들이 많으니까 리스크가 크다고 보고 일단 현금화해서 기다리는 겁니다. 아, 부동산 자산들을 그래서 막 그렇죠. 매도를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개인도 그런 상태 있고 네. 기업도 그런 상태 있고 네. 그래서 정부가 돈을 풀어도 너는 돈을 풀어라 나는 돈을 안 쓴다 이런 상태로 있으니까 지금 그 소비 촉진 같은 것도 전혀 안 되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나라도 불과 20년 전만 해도 네. GDP에서 건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네. 굉장히 높았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네. 중국 제가 알기로도 GDP에서 건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25% 가까이 되는 네. 걸로 네. 알거든요. 부동산이요. 예. 네. 그러면 얘만 조금 살아나도 예. 다른 게 조금 이렇게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그거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크게 두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네. 이 부동산을 살린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바라는 거는 부동산 가격이 떡락을 하지 말고 올라가주기를 바라는 말이라는 그런 거예요. 그런 심리가 있죠. 그러면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과다하게 건설된 주택들이 전국에 퍼져 있는데 그것들 다 빈집으로 놔두고 새로 또 집을 지을 거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럼 지금도 집값이 너무나 천정부지로 올라가 있는데 지금 취업도 잘 안 되는 젊은 세대들은 집을 살 가능성조차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요즘 탕핀이란 말 나오잖아요. 네. 중국 젊은이들이 취직도 안 돼. 그리고 계산을 해보면 내 평생에 집 사긴 틀렸어. 그럼 뭐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해줘야 되니 그걸 생각하면 집값은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현재 수준보다 팍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희망을 좀 줘야죠. 그런데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또 이제 어떤 정책이 있냐면 보장형 주택이라고 해가지고 네. 저가로 뭐 50년, 100년 안정적으로 그 임대할 수 있게 이런 주택을 공급하기로 해서 이번 14차 5기능 계획에 520만 원가를 건설을 해서 제공을 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네. 이게 낮은 가격으로 제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지 않아도 집값이 막 내리고 있는데 또 낮은 가격이 또 임대료가 나와. 훨씬 더 낮은 임대 아파트가 막 나와. 그럼 옆에 애들도 또 떨어지고. 그렇죠. 도미노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걸 하자니 저게 저걸 하자니 이게 서로 이렇게 돼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 실타래점 돼 있는 거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그래서 지금 중국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정책은 네. 아마 다음 달 베이징에서 열리는 양회에서 발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기관들과 전문가들이 그 추측을 하고 있죠. 아마 네네. 이런 정책이 나올 것이다. 저런 정책이 나올 것이다. 지금 이제 유력해 보이는 말들은 과학기술로 어떤 탈출구를
뚫겠다. 기술 혁신으로 뚫고 나가겠다. 네. IT, 정보, 과학기술, AI 뭐 이런 쪽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 보고 좀 그 냉소적인 사람들이 많죠. 아무리 당신들이 그걸 하고 싶어도 지금 미국이 반도체 지지하고 기술 지지하고 다 막는데 그게 되겠냐. 그러니까 자력갱생한다. 기술의 자력갱생. 말은 좋은데 그게 되겠냐. 그래서 지금 정책도 사실은 아직 확고하게 발표한 거 아니고요. 네네. 이제 한 달 정도 기다려야 되는 거고. 네. 그러면 그 정책이 발표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그 선거의 가능성이 있느냐. 이것도 큰 미지수. 네, 미지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배팅을 어떻게 해야 돼? 중국 벌어야 돼요? 중국 벌어야 됩니까? 배팅할 때?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되돌아가서 네. 지금 국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없는데 의사결정 분석이나 의사결정하기가 어렵고 네. 기업의 경우도 사실 케이스별로 나눌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그 미국의 제재에 굉장히 민감해 있는데 사실은 중국이 중국에 대해서 제재하고 있는 건 하이테크 분야만 지금 제재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동안 이제 화장품 같은 거 많이 팔았었잖아요. 네. 그럼 화장품 제재는 미국이 화장품 파는 걸 제재할 이유는 없죠. 그래서 지금 스타벅스가 중국에 막 갈리고 있는데 커피 파는 걸 제재하지는 않는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내가 하고 있는 업종이 미국이 제재를 하고 있는 업종인가 아닌가 이게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미국이 하도 제재를 해야 되고 현재 들어와 있던 외국 기업들이 많이 나가니까 중국 정부가 지금 계속해서 외국 기업에 대한 혁신적인 정책을 발표를 하고 있어요. 혜택을 줍니까? 네. 근데 그 발표를 해도 우리나라에 잘 보도도 안 되더라고요. 없죠? 관심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마음이 떠나서 네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뭐 별로 그 귀에 들리지도 않아.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있냐면 첫째, 제조업이 들어오게 되면 옛날에는 그 제조업이 들어오면 무조건 중국 파트너가 있어야 돼요. 맞아요. 저희가 알기로도 예, 그래서 그게 아주 골치 아프거든요. 네. 이제 없어도 된다. 혼자 해도 돼요? 그냥 독자. 네가 다 지분율 100% 넣어. 지분율 100% 예, 나왔죠. 그다음에 그뿐이 아니다. 네가 만약 그렇게 해서 장사를 잘하면 상장시켜줄게. 중국 시장에 네, 성강통, 호강통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이 만든, 시안에 만든 반도체 공장. 이 경우에 따라서 이게 상장될 수도 있고 중국에서. 그러면 그 상장을 한 기업이 있냐? 네. 없습니다. 네. 정책 발표된 지 얼마 안 됐고. 얼마 안 됐어. 이것도 이제, 그런데 이제, 요런 게 이제 중국적 상황이라는 거죠. 이게 중국의 일이라는 거는 모든 게 한 단면적으로 결정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정책이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인. 이게 다 어우러져. 다 어우러져서 결정하는 거라. 그런데 이제 반도체에 대한 그, 제재를 많이 하니까. 네. 중국 정부 입장에서 충분히 상징적으로 외국의 반도체 제조업을 끼워줄 가능성은 있는 거죠. 그치. 제재하니까 들어와서 니네가 네. 한다고 하면 밀어주는 거죠. 그리고 정부 조달. 정부 조달도 지금까지는 외국 기업은 거의 현실적으로 못했는데. 맞았는데. 그것도 똑같이. 내국인과 똑같은 대우 해주겠다. 그렇게 따지면 들어가서 네. 해야 되는데요. 사업을. 그래서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재 있는 상황을 그냥 그 지금까지의 경제 논리로 생각할 게 아니라 일단 국제관계가 지금 어떻게 돼 있고 거기에 따라서 중국 정부가 어떤 정책을 피고 있고 네. 내 산업은 지금 그 제재 대상인지 아닌지 그걸 명확하게 알아야 돼. 그걸 하나씩 한 단계씩 분석을 해서 이게 만일에 무력 충돌이 난다고 했을 때 이때 내가 어떤 대우를 받을지 요 상황이 종료되고 나면 또 어떤 대우를, 어떤 대우를 받을지 요런 것들을 분석하고 얘기를 들어서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간다. 이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딱 마지막에 딱 결론이 네. 그렇게 딱 떨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막 얘기들을 종합을 해보면 그렇다라고 해서 대만을 침공하고 뭔가 하는 얘기들도 분명히 나왔고 근데 외국계 기업한테 이기든 지든 네. 더 나은 대우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꼭 수출이 아니더라도 반도체도 네. 내 것이 분야가 있고 네. 선단 공정이 있으니까 네. 내 것이 쪽은 아직 그렇게 큰 제재는 없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전략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네. 미국도 두렵지 않고 중국도 두렵지 않은 국가 있어요. 어디 있죠? 예를 들어 사우디아라비아, UAE. 나 네. 돈도 있고 중국 네가 자꾸 그렇게 하면 석유 안 주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 이럴 맞아요, 수도 있고. 맞아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중국 들어가서 가는 일을 이제 미국 가세요. 파트너가 아니라 사우디 형님, 네. 형님이 돈 좀 내시고 제가 기술 좀 대고 그래서 같이 들어가자. 그럼 같이 어때요 형님?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고 내가 만약 중국 안에 이미 공장이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두렵잖아요. 지분을 얘한테 넘겨. 그렇죠. 형님 여기 투자 좀 안 하실라고? 어차피 사우디도 돈 사우디도 제조업 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야 기름 장사 그만하고 그러니까. 하자. 예. 네.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있는 상황을 너무 지난 과거의 연장선으로 생각하면 방향이 안 보이는 것이고. 예, 이걸 좀 더 크게 큰 시각에서 보면 대안은 나올 수 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중국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도 많았고 예. 대만에 대해서도 그렇고 뭐 중국 버려야 돼라는 생각만 했었는데 아이디어가 조금 많이 떠오르실 것 같아요. 박사님이랑 얘기하면서 저도 뭐 진짜 시간 가는 줄 몰랐고 아마 보시는 분들도 뭐 시간 가는지 모르게
게 굉장히 빨리 흘러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표해서 감사하다라고 인사 올리겠습니다. 아유, 별로였습니다. 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그래서 이제 오늘 경제 핫스팟은 뭐 마무리하겠고요. 네, 지금까지 길건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